167분입니다. 방정식과 부정식의 활용. 자, 이제 미분이 딱 두 단원 남았습니다. 아마 오늘하고 토요일날 하면 끝나지 않을까. 네, 미분만. 그 조건입니다. 아니면 다음 주에 하면 끝날 수도 있고, 여튼 2월 안에 2분 정도까지가 마무리될 것 같고, 그다음 남은 시간 동안 적분이 또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서 3월부터는 이제 확통이 같이 진행이 되고, 4월은 아마 문제 푸느라 시간을 쭉 보내게 될 겁니다. 한 4주 정도면. 자, 일단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읽어볼 거 없고요.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169페이지로 갈게. 자, 우리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두 가지니? 자, 방정식을 푸는 논리는 두 가지죠. 왜 두 가지냐면, 방부등식이라고 일단 써봅시다.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일단 뭐인지는 알죠? 맞지? 방부등식 뭐야?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돼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데, 그 같다고 돼 있는 순간이 있고 같지 않은 순간이 있는 그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등식 중에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는 식을. 부등식은 같지 않다고 돼 있는 식인데, 마찬가지로 이 부등식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되는 경우를 답으로 쓰면 되지. 방부등식 모두 되는 경우의 x값들을 뭐라고 불러? 그 방부등식의 해라고 그러죠. 근데 해를 찾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가 뭐가 있니? 대수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정식 간단하게 어떻게 푸냐? 일반적으로 인수분해에서 풀지. 그게 바로 이 식을 숫자로 대하는 방법이야. 대수. 인수분해를 해서 여기 있는 녀석들을 곱한 것이 얼마라고 나와? 0. 그래가지고 이 녀석들이 얼마다? 예를 들면 x-1, x+2는 0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다 치자. 그럼 그늘 얼마라고 하는 거야? 마일과 1과 마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좌변에 있는 거는 바로 숫자 두 개를 뭐한 거야? 곱한 건데 그들이 얼마가 된대? 그러면 이 얘네와 얘네를 곱한 게 0이 되려면 둘 중에 뭐가 있어야 한다? 어? 이런 생각이 대수적인 생각이라고. 알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0이 되려면 1이고 얘가 0이 되려면 마이지. 그래가지고 x가 만약에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라면 둘 중 하나는 0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곱한 건 0입니다. 하지만 얘네가 아닌 다른 수를 넣으면 둘 다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 식은 틀린 게 되는 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나? 마찬가지로 이걸 부등식이라고 보자면 x-1, x+2가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할 때 둘을 곱했더니 0보다 어떻게? 작다. 그럼 둘의 구호는 어떻단 소리야? 둘의 반대다. 근데 둘 중 누가 더 크니? x+2. x+2. 왜냐면 x랑 똑같은 값에다 얘는 2를 더했고 1을 뺐으니 얘가 조금이라도 더 크죠. 정확히 말하면 3 크지. 근데 둘이 부호가 다르다면 얘는 부호가 뭐고? 플러스고 얘는 부호가 뭐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라면 x는 누구보다 커야 돼? 마이보다 커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라면 x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범위가 나온 거지. 이런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대수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 있는 애를 숫자로 보여. 됐나? 자, 대수적인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이 뭔지 아냐? 함수적이라는 방법. 노란색으로 쓰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일 거고, 아마 이 단원에서 졸라 많이 사용하는 생각이겠지. 함수적이라는 방법은 뭐야? 좌변과 우변을 무엇으로 보는 생각?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함수로 보는 생각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함수적인 방법. 됐니? 자, 그래가지고 요 녀석을, 요 문제를 함수적으로 풀어보자 라고 얘기하면 저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누구와 누구의 교점을? y는 x-1과 x+2라는 이렇게 생긴 함수와 누구? y는 0이라는 함수의 무언?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얘랑 얘를 어떻게? 같다고 놓고 풀지. 간단히 말하면 얘랑 얘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근데 얘랑 이식에서 이식을 빼는 방법이 가감법인 거고 y가 똑같으니까 얘랑 얘를 같다고 놓는 게 대입법이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식을 대입법으로 푼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 네. 그리고 그게 바로 얘랑 얘가 같아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두 함수의 뭐라고 부르면 돼?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나오겠지. 그리고 그 x를 대입하면 당연히 y도 나오겠지. 됐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것의 뭐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 구하기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함수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 하나 더. 그럼 얘는 뭐니? 마찬가지죠. y는 x 1 x 플러스 2이고 y는 0에 잘 봐. 이 둘은 무슨 좌표게? y좌표죠. y는 이거고 y는 이거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은 모두 무슨 좌표야? 그 y좌표지. y좌표를 물론 x값이 똑같을 때의 y좌표를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만 더 다시 해석하자면 이건 뭐라고 하는 거야? 얼마를 대입했을 때? x를 대입했을 때의 y좌표. 이것도 x를 대입했을 때의 y좌표지. 그 y좌표끼리 같은 거야. 그게 교점인 거지.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똑같은 y가 나오는 게 교점이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은 x를 넣어야겠지. 그랬을 때 y값은 누가 크다? 잘 봐. 똑같은 값을 대입했는데 얘가 크다는 말은 y는 fx라는 애가 있고요. y는 gx라는 애가 있는데 fx가 gx보다 크대. 똑같은 값을 넣었을 때. 그게 무슨 소리지? fx를 노란색으로 하고 gx를 만약에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1을 대입했을 때 노란 점이 이렇게 찍히면 1을 대입했을 때 빨간 점은 노란 점보다 아래쪽에 찍힌다는 소리죠. 그리고 모든 점들이 어떻게 찍힌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찍힌다는 소리지. 물론 두 번째 노란 점이 저 위에 찍히고 두 번째 빨간 점은 얘보다도 위에 이렇게 찍힐 수도 있죠. 하지만 같은 값을 비교했을 때 무조건 노란 게 크지. 그리고 그걸 이렇게 말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누가 위에 있다? 이 그래프가 미안해. 이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는 소리죠. y가 큰 게 위에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니? 요 녀석을 그리면 이렇게 되나? 네. y는 0을 갖다 그리면 y는 0을 갖다 그리면 요렇게 되나? 네. 자, 좀 전에 우리는 얘와 얘의 교점이 1과 y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는 있죠. 네. 자, 근데 우리는 요 놈을 노란색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이 더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 그래. 그럼 이 노란 녀석이 하얀 녀석보다 아래에 있어야 하니까는 그림상에선 어딘 거야? 여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부분은 x가 마2부터 1의 사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래프적인 방법이 있는 거야. 됐나? 다시 얘기하자면 방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인수분해가지고 푸는 어떤 방법이 있고 배수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좌변과 우변을 무엇으로 보는? 함수로 보고 그들의 무엇을 찾는? 교점을 찾는 문제로 해석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보면 누가 더 어려워 보이냐? 그치. 근데 왜 저걸 배울까? 대수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네는 문제를 볼 때 무조건 굳이 함수를 그릴 필요는 없죠. 단 이게 인수분해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배우는 거야. 됐나? 간단 정리하자면 쉬운 문제는 보통 뭘로 풀고 조금 꼬여있는 문제는 다 뭐다? 함수적인 방법으로 써야 되는 거야. 자, 대수적인 방법과 함수적인 방법의 장단점을 잠깐 봅시다. 대수적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어. 괜히? 함수적인 방법의 장점은 뭘까? 아, 그래. 근데 단점은 뭐야? 뭐가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답이 안 나오죠. 근의 공식 있잖아요. 3차식으로 어떻게 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땐 노답인 거야. 자, 근데 함수적인 방법은 어때? 두 개를 잘 봐. 함수로 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을 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그렸다면 우리는 무얼 빨리 할 수 있어? 둘은 몇 군데서 만날 거다. 그걸 빨리 할 수 있어. 마일이랑 이, 마, 마이랑 1인진 몰라. 그래서 그 교점의 개수, 즉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땐 그래프가 편할 때가 있고요. 정확한 값을 물어볼 땐 뭐가 편해? 인수분해가 편한 거야. 미안. 대수적인 방법이 편한 거지. 됐니? 간단히 말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로 푼다? 함수적인 방법으로 푼다. 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얘기로 푸는 거고요. 하나 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봤을 때 얘는 몇 차식이기 때문에 풀면 무조건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하지만 그 두 근은 무조건 실근은 아닐 수 있지. 하지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좌표 평면에 무슨 수만 존재해? 실수만 존재하죠. 그래서 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같다고 놓은 방정식의 해는 두 개겠지. N차 방정식에는 무조건 몇 개겠어? N개겠어. 근데 그 N개가 N개의 교점으로 표시되지는 않죠. 왜? 중근 같은 경우는 몇 개로 쳐져? 두 개가 한 개로 쳐지지. 그러므로 실제 개수보다 적게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허수는 여기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허근은 여기 드러나지 않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00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교점이 두 개라면 뭘 할 수 있어? 실근은 일단 서로 다른 두 개인데 중요한 거 하나는 그 두 개 중 중근이 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중근이 몇 개인지 중근이 몇 개인지만 조사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허근이겠구나. 이런 거 할 수 있니? 오케이. 요 생각을 가지고 푸는 단어입니다. 그럼 잘 봐. 함수적인 방법은 좌우변에 있는 무얼 그린다고? 그래프를 그린다고. 근데 앞서서 우리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미분하는 이유. 첫 번째, 새로운 식이 필요할 때.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할 때. 세 번째, 증가감소, 극대극소가 필요할 때. 증가감소, 극대극소를 구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다고. 다시 얘기하자면 방부등식을 풀 때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하다면 그 식을 뭐한다? 미분해서 증가감소를 구할 거라. 그래서 개형을 그리면 교점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있겠지. 자, 문제 바로 들어봅니다. 27. 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있냐? 네.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죠? 네. 질문! 미분할래? 네. 아니. 얼마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인수분해 되는데? 그럼 이걸 미분하면 돼야 안 돼? 네. 안 되는 거야. 콜? 네. 연습 좀 합시다. 우리 함수의 연속이나 함수의 극한 풀 때 혹시 개수 비교했던 거 기억하니? 네. 꼭 어떤 인수를 가져야만 했기 때문에 이쪽에 몇 x 플러스 몇이 들어가야만 했고 그거를 우리가 찾는 연습을 했고 아마 어제 봤던 시험에도 출제가 됐죠. 개수 비교를 통해 인수분해하는 연습 좀 할게. 별건 아니니까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연습하는 거잖아. 자, 일단 이 녀석은 1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인수가 있다? x-1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고 뒤에 있는 건 무조건 몇 차식일 거다? 2차식. 2차식이겠죠. 최고차항은 몇 x제곱일까? x제곱. 그렇지. 왜냐하면 3x제곱은 얘랑 곱한 거에서만 나오거든. 맞나? 네. 자, 두 번째. 1차항을 구할래? 상수항 먼저 구할래? 상수항. 그쵸. 상수항은 얼마 해야 되니? 마이너스 2여야 하죠. 왜냐하면 상수항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해서만 나오는데 그게 얼마니까? 2니까.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놈 구하면 되겠죠? 가운데 있는 놈은 x랑 얘랑 곱하랑 얘랑 곱했을 때 특정한 숫자가 나와야 되고 개수를 비교하기 때문에 얘 했으니까 1차항이 없네. 네. 1차항의 개수가 얼마란 소리야? 그럼 1차항 갖고 합시다. 0 되는 게 편하니까. 마이너스 1이랑 요 녀석이랑 곱하면 몇 x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 다음에 x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x. 이거 말고 x 나오니? 그러면 가운데서 몇 x 나와야 돼? 플러스 2x. 그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쓰는 거죠. 됐나? 여기서 질문. 이 녀석을 인수분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근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무얼 구하라고 했죠? 실근의 개수. 그럼 질문.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여기다가 무얼 할 거니? 판별식을 할 거죠. 왜냐하면 근이 실제로 필요한 게 물론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돼. 하면 되잖아.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 여기서 마지막 하나. 자,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 판별식을 썼어.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대.
그럼 서로 다른 두 개란 소리네? 네. 그럼 답은 세 개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뭘 확인해야 돼? 앞에 있는 애랑 겹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두 번째. 중근이 나왔어. 그러면 한 개, 두 개, 답은 두 개 돼, 안 돼? 그것도 안 돼. 왜? 이 중근이 얘랑 똑같다면 그건 삼중근이지. 중근은 겹친다는 뜻이지 꼭 두 개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개도 삼중근, 네 개는 사중근. 물론 중근은 두 개 겹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지만 알고는 있잖아. 됐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 녀석과 이걸 고려해서 써줘야 돼. 근데 지금 이거 여기에 어떤 근이 없다는 건 알 수 있어? 1이 없다는 건 알 수 있죠. 뭐 해보면 돼? 뒤에 있는 식에 1 대입했을 때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되는 거지만 안 되죠? 네. 그럼 X마 1은 얘랑 상관이 없네. 네. 즉 우리는 이 녀석의 판별식만 갖고 풀 수가? 나. 자, 노란식의 판별식만 빨리 봅시다. 4분의 D는 B-제곱은 마이너스 AC 하면은 로스이니까 얘는 0보다 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 쟤랑 하면은 몇 개? 네.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세 개. 맞냐? 이해되죠? 네. 자, 이 문제는 미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아주 쉬운 예를 통해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을 통해 어떻게 푸나 봅시다.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인수분해가지고 풀었는데 오랜만에 저 녀석을 조립제법을 하려니까 까먹었어. 그래서 우리 조립제법을 못해서 미분이라는 걸로 해보려고. 조립제법이 기억 안 나서 미분을 하는 거야. 이해됐냐? 해봅시다. 좌변과 우변을 인수분해서 풀고 싶은데 풀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갖고 풀 거야? 저식을 함수적인 방법으로 풀 거야. 함수적인 방법이란 좌변과 우변을 뭐해서? 그려서 교점이 몇 개인지를 파악할 거야. 근데 좌변에 있는 게 몇 차 함수기 때문에? 3차 함수기 때문에 지금 한 방에 그릴 수가 없어요. 없어서 저 녀석을 그리고 싶다면 저를 뭐 하면 되니까? 미분하면 되니까 우리는 저 식을 fx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해볼 거다? 미분. 미분할 거야. 자, 미분하시면 식이 뭐 간단하게 나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에서 잘 들어. 끝난 거죠? 네. 끝났지. 뭐가 끝났어? 미분. 자, 원래 우리는 잘 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에 무엇이 필요해? 부호가 필요해. 근데 도함수가 몇 차 함수라면? 2차. 즉, 우리가 배우는 3차 함수는 도함수의 모양이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려보지 않을 거야. 최고차항이 양수면 이렇게 생긴 거고, 음수면 이렇게 생겼죠. 네. 근데 이런 모양인지, 이런 모양인, 이런 모양인지는 어떻게 구분해? 서로 다른 도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를 보면 되고 쟤는 딱 보니까 무슨 근을 가져?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죠. 됐나? 그러니 3차 함수는 바로 어떤 모양이야? 그 모양인 거지. 됐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이런 모양이고 잘 봐. 이 첫 번째 급속값은 x가 얼마겠어? 3x 묶어내면 0이랑 2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x가 0이고요 저분 x가 2가 되겠지. 됐나? 그럼 잘 봐. 요 상태로 지금 끝나 안 끝나? 안 끝난 거죠. 왜냐하면 이 녀석이 바로 좌변을 그린 거고 우리 누구도 그려야 되는 거야? 우변도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답은 3개인 거고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 1개인 거고 뭐 접하면서 지나가면 2개겠지. 네. 됐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값을 비교해보면 될까? 극대와 극소를 비교해보면 사이를 지나가는지 위아래를 지나가는지 똑같은 데를 지나가는지 알 수 있겠죠. 0 대입하면 요 녀석은 0,2겠네. 2 대입하면 8, 10에다가 마이너스 2네.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2라는 거 됐나? 네. 그럼 이 녀석의 y값이 2고 이 녀석의 y값이 마이너스 2인데 내가 원하는 이 녀석은 y값이 얼마니까? 0이니까 얘네 둘의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겠죠? 네. 그러므로 이 녀석은 y, x축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어디서 만나는지까지 내가 알 순 없으나 얘네 셋은 몇 미안 얘네 셋은 얘네 몇 개? 세 개. 서로 다른 세 개라는 거 되니? 네. 오케이. 답은 세 개. 쉬었다가 봅시다. 재성이랑 민호생도 이분. 이번. 자, 28. 문제인데 몇차 방정식이니?
몇 차방 정식이야? 3차방. 3차방 정식인데 인수분해 해야 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프를 그려서 좌변에 있는 3차 함수와 우변에 있는 X축이 몇 군데서 만나나를 볼 수 있겠지? 네. 자, 근데 저 뒤에 있는 K는 Y절편을 의미하고 K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당겨질 거고 K가 작으면 작을수록 반대로 위로 올라가겠지. 마이너스 K니까. 그래서 K의 값에 따라 이 그래프는 뭐 한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세 점에서 만나기도 한다. 그 소리야. 됐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겠죠? 됐나? 자, 이 문제를 풀 때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좌변에 있는 그래프 질문. 정확한 개형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 미분하면 어디서 극대극소인지 구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극대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까는 식이 이렇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K가 있기 때문에 극대극소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문제야. 물론 그래도 풀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K 플러스 5고 이게 뭐 K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 사이에 0이 있다, 이 바깥쪽에 0이 있다, 또는 아래쪽에 0이 있다, 만난다 라는 걸로 가정하면 K값을 다 구할 수는 있겠지? 이해되나? 여기서 너네는 너 뭘 느껴야 하냐면 K라는 놈 때문에 정확한 Y좌표가 나오지 않아서 귀찮다 안 귀찮다? 귀찮다. 알겠니? 잘 봐. 그래서 뭘 기억하면 되냐면 K는 좌변에 있으면 되게 귀찮은 앤데 우변에 있으면 이뻐. 뭔 소리냐면 K를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K라는 방정식이 나왔고 자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그는 당연히 같죠. 이해됐나? 자 K라는 애는 우리가 모르는 건 확실하지만 Y는 K라는 함수는 그리기 쉽다 어렵다? 쉽다. K는 3차 함수에 붙어있을 때 극대극소를 못 구하게 방해하는 짜증나는 애지만 우변에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모르는 상수 함수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K는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따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 다시 좀 전에는 저 K 대신에 누구였기 때문에 뭐 0이었기 때문에 쟤는 X축이었지. 지금은 K니까 X축이 아니라 어떤 애야? 상수 함수인 거야. 됐나? 이해되니? 단 우리가 모르는 상수함수니까는 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보면 망할 수 있다는 거. 헐? 뭘 말하고 싶냐? 좌변에 있는 걸 그대로, 우변에 있는 걸 그대로 그리지 마시고 이항을 해서 최대한 쉬운 함수 두 개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알겠지? 물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누구랑 누구 나와 있으면 하나를 X축, 하나를 3차함수라고 부리면 되지만 지금처럼 이지수가 껴있을 땐 혹시 어떤 놈을 이항하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도록 하시고 제일 기본적으로 누구를 이항하면 편하다? 상수항을 또는 그 미지수를 이항하면 문제가 편하다 라는 거 알고 있도록 하세요. 물론 이항하지 않고 풀어도 답은 같겠지. 하지만 귀찮을 수 있어. 확인 좀 할게.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이항하지 말고도 집에서 풀어봐. 오늘은 수업시간이니까 더 좋은 방식으로만 소개할 테니 나 이거 그릴 수 있다 없다? 모아해 보면 요 녀석을 fx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라는 2차 함수죠? 네.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바로 우리는 이 그래프가 그 모양이구나를 알 수 있지. 네. 그리고 극대극소는 어디서 생긴다?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이런 모양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요 x값이 얼마고? 마이너스 2. 두 번째로 마이너스 1로 요 x값은 얼마다? 2다. 2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녀석을 비교해 보고 이 값에 따라 x축이 어디 지나가는지 확인했었죠? 네. 그럼 요거 뭐 마일 대입하면 얼마 되냐? 물론 여기다 대입해야겠지. 이항한 식에다가 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그러니까는 7이겠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7. 자, 2 대입하시면 16 마이너스 2, 10 어? 12니까는 3. 걔보다 한 거야? 얼마라고? 마이너스 얼마? 4에다 24니까 마이너스 20?
시그마 마이너스 20. 장터구야? 공터구가 낫겠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보면 요 y좌표는 얼마고 얘는 얼마기 때문에 x축은 이 사이로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우변에 이게 0이었다면 세 점에서 만나니까 실근은 세 개라고 할 수 있어. 맞나? 근데 지금 0이 아니야. 그리고 얼마라고 돼 있어? k. 그리고 k는 얼마인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상수함수인데 어떤 애죠? 왔다 갔다 거리는 애지? 네. 생각해보자. 요 순간이 k가 얼마인 거야? 7. 요거 두 개는 색깔로 돼. 요거 마이너스 20이고 요거 7이죠. 얼마? 보다 크면 몇 개? 7이면 몇 개? 두 개. 7과 마이너스 20 사이면 몇 개? 세 개. 마이너스 20이면 몇 개? 두 개. 마이너스 20보다 작으면 몇 개? 두 개. 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해됐나? 자, 답 보면 그렇게 돼 있니? 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0과 7을 기준으로 사이일 땐 세 개, 이 요 녀석들을 지날 땐 두 개, 바깥쪽은 한 개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 이해되지? 네. 오른쪽에 29번 문제 봅시다.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푸는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그래프를 들어서 푸는 것이며 그래프가 쉽게 그려지지 않을 땐 미분을 통해 개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죠? 마이너스 9x 플러스 k는 0. 자, 그럼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거야. 결국 저 실근은 K에 따라 두 개가 될 수도, 한 개가 될 수도, 세 개가 될 수도 있네. 빵 개는 본건 불가능하죠. 네. 그래프를 위아래로 내려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잖아. 여튼 K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겠나? 네. 그런 문제에서 뭘 물어보나 보자. 자,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하거나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하는 건 좀 전에 배웠던 거를 굳이 한 번 더 시키는 건데 언제 세 개를 가져? K가 어디랑 어디를 지날 때? 극대와 극소의 사이 값을 지날 때 세 개를 지나고 극대랑 극소를 딱 지날 땐 몇 개였고 그 바깥쪽을 지날 땐 몇 개였어. 그럼 결국 문제는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 뭐가 다른지 봅시다. K 이항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그게 다른 거야. K와 마이너스 K 중 누가 더 헷갈린다? 마이너스. 자, 그럼 여기서 우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K를 이항하는 건 조금 편하게 보기 위함이지. 좀 문제를 조금 간단한 식 두 개로 바꾸기 위함이야. 마이너스를 K에 붙일지 3차에 붙일지 그냥 이항하지 말고 풀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앞에서 배운 거다 이항하는 게 좀 더 낫다를 배운 거.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K를 플러스로 두세요. 왜냐면 3차는 마이너스여도 그린데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그 이렇게 가는 게 거꾸로 어디야? 이렇게 그려지는 것밖에 없거든. 근데 K는 마이너스면 답 쓸 때 헷갈려. 알겠지? 그러므로 K를 플러스로 두는 게 내가 추천하는 방법이고 마이너스 풀어도 상관은 없다. 자, 문제는 K를 마이너스로 놨어? 플러스로 놨어? 마이너스로 놨죠. K를 이항해서. 보이냐? 그러니까 나랑 푸는 방법이 반대일 거야. 하지만 똑같은 풀이겠죠?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K를 이항해서 풀면 되는데 그냥 이항하면 마이너스를 되니까 거꾸로 3차를 이항하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x고 플러스 9x는 k라고 식을 만들어라 라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알겠나? 물론 네. 지금 28, 29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 거 알겠죠? 네. 차이가 있다면 k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차이야. 근데 마이너스 k는 좀 헷갈린다를 말해주는 거. 뭐 얼른 풀게요. 자, 좌변에 있는 거 그리면 되겠지? 네. 자, 그냥 안 그려지기 때문에 얘를 구한다. 네. fx라고 생각하고 f'x를 구하시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고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여나가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네? 네. 그러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들기 때문에 궁금한. 그 모양이라는 거 됐나? 네. 자, 주의할 점은 이렇게 그리던 대로 그리면 네. 뒤집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분명 이런 모양일 거야. 됐나? 자, 그리고 요 x값이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여기 x값은 얼마다? 1. 1이다.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구해서 그 사이 지나냐 바깥 지나냐 이렇게 구분했죠? 자, 1대1 먼저 합시다. 대입하면 얼마? 루타 대입하면 안 돼요. 여기 돼야겠지? 20값 구하는 거니까. 오. 그러면 5냐? 네. 5냐? 1, 5.
마상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인가? 마상 콤마 마이너스 27 맞죠? 요거 두 개 날라가고 마이너스 27 그럼 마찬가지로 x축과의 교점을 물어봤다면 얘는 몇 개 만나는 거야? 세 개 만나겠죠? k로 활용합시다. 1번 언제 서로 다른 세 군데에서 만납니까?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가 바로 1번 답이겠죠? 답만 쓸까요? 1번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데가 바로 서로 다른 세 군데에서 만나는 순간이겠지? 그럼 두 번째 오직 하나의 실근에 밑줄 좀 칠게요. 오직 하나의 실근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삼중근이거나 두 번째는 뭘까? 한근과 두허근이겠죠. 그렇죠? 됐나?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삼중근인지 두허근인지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언제 한 군데서 만나? 5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7보다 작거나 K가 5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27보다 작거나 여기서 하나 더! 요 순간 북근 몇 개? 두 개 요즘 무슨 점? 북근 아니 이렇게 했을 때 직선의 입장에서 무슨 점? 접점 앞에서 요걸 묻는 문제가 없어서 쌤이 굳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요건 하나만 잡고 갈게요. 이 문제랑 상관은 없다. 접점의 X는 무슨 근? 중근이다. 살짝 넣을게요. 접점의 X좌표는 무슨 근이다? 중근이다. 뭐 답은 다 냈으니 뒤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누구 올라간다면 이때부터 누가 올라와? 아 반대치? 3월부터 아마 시간표는 바뀌면서 그렇지 않을까? 아마 그 전에 원장님이 상담하고 쭉 할 거야. 그리고 결정인 건 알겠죠. 근데 내려가면서 무슨 말을 할 거야? 뭐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맞춰야 될지 조정을 하자. 내려가고 싶, 뭐 내려보내고 싶은 사람 있어? 많긴 하죠. 30번. 30에 1번. 자, 좀 전에 풀었던 거랑 마찬가지네요. 2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p는 0이 자 무슨 근을 갖는다?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라 그랬네. 간단히 말하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 세 실근을 갖는데 그냥 서로 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범위 또는 부호를 물어봤지. 일단 3차니까 잘 매칭이 안 되긴 하지만 앞에서 우리 그런 거 배운 적이 있나? 실근과 허근과 중근 외에 추가적으로 근의 범위를 물어보는 경우 판별식만으로 풀 수가 없고 그런 문제를 근의 분리라고 했죠. 물론 2차식에서 그렇지. 그리고 판별식 외에 두 가지를 더 보는 게 바로 축방의 위치와 경계값이지. 경계값은 뭐야? 문제에서 주어진 그 어떤 범위의 양 끝값이나 또는 시작하는 값에서의 y좌표죠. 그 y좌표가 무조건 플러스거나 마이너스여야만 하지 그 문제에 따라서. 됐나? 그래가지고 이 세 개를 따져주면 되는 게 근의 분리인데 근의 분리 문제니까 별표 치시고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다. 처음엔 좀 어려워. 자 여튼 이 녀석이 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하니 일단 p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 그건 좀 전에 한 거랑 같다 다르다? 같다. 일단 이것만 할 줄 알아도 너네 문제 하나 맞추고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지금 하는 문제들은 기말고사 때 나오는 것들이야. 하지만 그 뭐야 미리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를 예상해 본다면 무조건 나옵니다. 지금 요 유형 쉽게 나오면 앞에 게 나와. 쉽게. 자 이거 P를 이항해서 풀면 된다는 거를 살짝 경험했지? 근데 P를 이항하지 말고 누구를 이항하는 게 좀 더 낫다? 왜냐면 P가 마이너스 붙으면 계산상에 조금 귀찮음이 있다. 마이너스 2X제곱 물론 그거는 개취야. 개취 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인 게 좋아요 라는 애는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내 말은 너네도 지금 아까 그 시험 결과 봐서 알겠지만 그 날고 긴다는 놈들이 하나씩 틀리는 거 봤지? 우리는 실수할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게 중요해. 왜냐면 우리는 동파고가 아니야. 동파고가 아니기 때문에 동파가 되지 동파고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재수 없이 실수하면 결국 그 결과를 우리가 떠안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축구하는데 막 제끼고 키퍼까지 제꼈어. 그럼 슛 넣으면 되지. 거기서 인사이드로 차야 돼? 아웃사이드로 차야 돼? 이걸로 차야지. 거기서 요렇게 차면 어떻게 돼? 재수 없으면 대기권 돌파슛 되는 거야. 이거 위닝이나 혹은 피파 해본 사람들은 이런 경험 있어. 아니 발만 갖다 대면 들어가는데 거기다 하늘로 날려요. 그럼 너네 아마 물론 이제 우리들은 본인이 축구 잘하니? 어쨌든 농구 잘하나? 생일이니까 기분 좋잖아. 축구할 때 보통 우리는 코너킥에서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제끼고 넣는 경우가 많지, 고딩 축구에서. 근데 발만 갖다 대면 그 들어가는 걸 그걸 그렇게 못 넣어요. 군대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엉덩 두드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는 굳이 실수할 건수를 만들지 말고 확률을 높이자 이거지. 거기서야 사보로 뒤로 딱 넘겨가지고 혼자 오버헤드로 집어넣어도 멋있죠. 만약에 거기서 그 사보 치다가 만약에 발목이라도 접질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 무슨 턴이냐? 마르세유 턴 같은 거 하다가 지금 공 밟고 미끄러지면 되는 거야. 선수 생명 가장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기라고. 너네는 문제 푸는 거 갑시다. 마르세유 턴까지 나왔는데 피를 이렇게 도는 게 좀 낫다라는 게 나의 의견. 미분합시다. F 프라임 왜 미분해? 그리려고. 그치,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 자,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만약에 개수만 물어봤으면 사실 여기서 끝났지만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죠 지금은. 왜냐면 대입해서 극대극소를 구할 거니까 인수분해까지 한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저거랑 똑같이 생겼나? 네. 그래가지고 쟤는 요렇게 생겼고요. x 값이 얼마고? 2. 마이 1이고 이게 얼마? 2. 요게 얼마? 2. 아, 이게 껴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네. 연습해야겠어. 자, 그럼 요 점 좀 구할게요. 이 대입하면 얼마고? 20. 20이네. 자, 마 1 대입하면 얼마니? 마 7. 어? 맞아? 맞아. 2고. 아, 맞냐? 아, 마이너스 7이네. 마이너스 7. 그럼 만약에 이게 X축이랑의 관계를 물어봤다면 당연히 그는 몇 개인 거야? 3개. 3개인 거야. 그치? 그러면 P가 좀 전에 한 거죠. 20보다 크면 1개. 20보다 작으면 3개. 물론 마칠보다 큰 거지. 그치? 마칠이면 2개. 마칠보다 작으면 1개. 그러니 우리는 일단 P가 뭐와 뭐 사이임을 알 수 있어. 20과 마칠 사이. 20과 마이너스 7 사이인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노란선이 지금 우리는 Y는 P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요 녀석의 x좌표와 요 녀석의 x좌표와 요 녀석의 x좌표가 바로 저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야? 7근이 되는 거죠. 자, 세 근의 부호를 봤을 때 무조건 두 근은 뭐 해야 된대? 플러스. 한 근은? 마이너스. 그럼 생각해보자. 서로 다른 맞죠? 네. 한 근,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 그러니까 요 그림 맞지? 요 녀석 부호 알아 몰라? 요 그림. 마이너스요. 알아요. 왜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요. 마일보다 왼쪽이니까. 헐. 그럼 이 녀석의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자, 요 녀석의 부호는? 몰라요. 그렇지. 왜냐면 마일과 2의 사이니까 요 녀석은 플러스일 수도 마이너스일 수도 또는 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이 녀석의 부호는? 이해되죠? 왜? 누구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2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만 기억하면 돼? 얘가 뭐보다만 크면 돼? 0보다만 크고 누구보다 작으면 돼? 25. 어, 그럼 확인 좀 합시다. 0 대입하면 얼마니? 0. 응, 그럼 잘 봐. 이 녀석은 0,0을 지나는 거지. 그러면 얘는 0,0을 지난 후에 나와야 되는 점이겠죠?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 그럼 0,0은 얘의 아래쪽에 찍혀야 돼? 위쪽에 찍혀야 돼? 아래쪽에 찍혀야겠죠. 뭔 소리입니까? 요쯤에 누가 있어야? 0, 0,0이 있어야. 요 파랄 때 X좌표가 얼만 거야? 어, 0. 그래서 얘보다 왼쪽은 부호가? 얘보다 오른쪽은 부호가? 오케이. 그러면 요 노란 선은 파란 점을 딱 지날 때는 0, 양이지. 네. 은영양, 음영양. 네. 좀 더 내려오면은 뭐야? 음음양. 그쵸? 말할 수 없을 땐 음음양이라고 하잖아? 읍읍이라고 하나 요새는? 어쨌든. 그 다음에 파란 점보다 위를 지날 땐 음양양이겠죠. 중국인인 거야. 음양양. 음양양. 어쨌든. 파란 점보다 위쪽만 지나면 되겠지. 그래서 P라는 녀석은 누구보단 커야 돼. 0보단 크고 누구보단 작다? 그래가지고 땡땡땡 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다. 0이어도 되나요? 안돼요. 안되고 20이면 되니? 네. 안되지. 잘 봐. 근의 분리가 아닌 것 같지. 물론 이 문제 근의 분리로 안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잘 봐. 이게 왜 근의 분리냐면 이거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요래 생겼죠? 네. 이렇게 됐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지. 그치? 네. 아, 얘는 굳이 근의 분리를 할 필요가 없구나. 그거 취소. 잘못 봤다 문제. 근의 분리를 안 해도 되네요. 미안합니다. 앞에 그 문제랑 내가 조금 헷갈렸다. 나오면 내가 요게 그거야 라고 할게. 미안. 빠르게 사과하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근의 분리 노노. 문제 푼대로 치면 되는 거. 3집에 2번으로. 2번 봤더니 마이너스 4x 플러스 q는 0. 지금까지 계속 외치고 있는데 Q를 이항해서 푸는 게 편하다 되었고요. Q는 부호가 플러스인 게 좀 낫더라라는 거는 내 의견이었어. 그리고 나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이거를 이항시켜서 풀 겁니다. 답지는 Q를 그냥 이항해가지고 푸니까 너네가 무슨 방법이 더 맞는지는 좀 직접 경험을 하세요. 난 개인적으로 Q를 또는 P를 또는 K를 플러스로 만드는 게 낫더라고. 자, 이 녀석 그려가지고 뭐 근의 개수 물어보는데 이번에 무슨 근가지래?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이란 말은 교점 몇 개? 한 개를 말하는 거죠. 얼른 이분합시다.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숫자 맞냐? 네. 1이랑 마삼이겠지? 2, 2 하면 될까? 네. 네, 마이너스 6다 달면 되겠네? 네? 맞죠? 2달면 아니지, 미안하다. 이름 되겠죠? 마삼? 어? 마유? 마이너스를 6 따다르게 드릴게요. 맞냐?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밖으로 뺄게. x 마이너스 2에 3x 플러스 2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쟤 어떻게 생긴 거야? 요래 생긴 거 맞니? 네. 그 모양. 그 다음에 요기 x가 얼마? 관련주. 요기 x가 얼마?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x가 얼마? 2. 필요하겠네.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빵? 이 빵이네. 맞죠? 그 다음에 아 마이너스 4. 얼마냐? 9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8이 빵이네. 3분의 8 플러스 4. 진짜? 3분의 2? 맞냐? 2대입하면 8 안 돼. 8 안 돼. 맞냐? 대입하면 6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네? 빵인가? 빵이다. 이거 똑같네?
오, 얘 똑같아. 얘 흑과 쪽이 무슨 여자가 위에 거에 위에 거에 돼 있어. 아, 병신아. 아, 저 여기다 돼 있고 있니, 양돌아. 정리 차려. 정들 차려. 미안합니다. 8, 8, 8, 2도. 다음 대방 8이라고? 2가 8, 2가 8. 2가 8? 2가 탄이 아니고? 2가 8이야. 2가 8이. 아, 이게 8이라고? 예. 내가 여기다 넣냐? 예. 아, 그치, 여기는 0이지. 예. 그 다음에, 총이 어떻게 되냐? 아, 27분의 8에, 아유, 9분의 8, 9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아, 공포가 뭐 하는지. 27분의 8, 24, 세로에 마이너스 72. 40. 마이너스 27분의 40이야? 그지가 네. 맞냐? 마이너스 27분의 40 맞네. 정확하죠? 미안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묻다 대입하면 당연히 0 나오죠. 0 나오고, 씨, 뭐, 왜 0 나와? 0 나오지,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 미안합니다. 자, 여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추가, 뭐보다 크면? 8. 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숫자는 이 숫자랑 이 숫자 되겠지? 8보다 크면 한 근을 갖고, 한 개의 실근. 8일 땐 두 개의 실근. 마이너스 27분의 40과 8 사이는 세 개. 그지 같은 수는 두 개, 이보다 아래는 한 개. 됐나? 근데 문제는 한 개를 갖는 와중에 그 근이 뭐 해야 되는데? 양근. 그러면 아래야 위야? 아래. 그치. 아래쪽에서 만나야 요 녀석이 2보다 큰 거니까 양근이겠지. 즉, P는 누구보다 작다? 마이너스 27. 어, P는 물보다 진하지만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는 작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냐? 아니, Q냐? Q네요. P가 아니고 Q야. 네. 땡큐. 31번. 큰 아니야. 173을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 말았는데 요거 설명을 그때 좀 급하게 한 것 같아. 1번부터 다시 한번 풀고 요거 두 개랑 위에 있는 거 풀면 오늘은 해산 마무리할 건데 오, 너무 빨리 마무리가 되면 공부 좀 하다 갈 거고요. 끝나서 안 계셔요. 그래도 또 다 기록에 남아. 눈이 있어. 여기저기 눈이 있어. 일로 마실 놈도 분명히 누군가 있어. 승민. 아, 미안해. 아들. 아들이 맞는 거지. 너 왜 웃냐, 기분 나쁘게. 진짜. 너 기분 얘기 제일 쓰레기라고. 아니. 네. 자, 이 31번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절대 부정식이라는 말이었지. 자, 1번에서 그때 뭐라고 써 있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부정식이 뭐 한다? 항상 어, 이런 부정식을 뭐라 그래? 절대 부정식.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성립하는 무슨 식? 부등식. 어, 부등식. 이 말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란 말과도 같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 그래서 그 부등식의 근은 뭐다? 모든 부등식. 어, 근은 모든 실수이다라는 말과 어떻다? 똑같다. 같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죠? 됐나? 네. 자,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게 절대 부동식이라면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큰데 아무 놈이나 대입해도 0보다 크다라는 뜻이지. 네. 그리고 인수분해 되는 게 나와 안 나와? 아, 인수분해 되면 쉽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되는 꼴들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던 반부동식들은 전부 인수분해로 통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이지. 그런 애들은 항상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얹어서. 함수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죠? 좌변과 우변을 뭐해서? 미분. 그려서, 어? 그려서 그들의 교점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풀었잖아. 어? 기억하지? 네. 그럼, 그랬는데, 이건 뭐야? 부동식인데, 항상 된대.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여기 있는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다. 위에 있다라는 말과 같았죠?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쌤이 그 직접 논문까지 작성한
짱 이론을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입안에 있는 이 허접한 분들을 내가 다 밟기 위해서 누구만 밟으면 됐다? 은영이. 짱만? 은영이를 밟을 필요는 없어. 내가 밟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짱만 밟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냥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짱한테 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그 나머지 애들이랑 또 순위를 겨뤄야겠죠? 그래가지고 뭐 12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 아니야. 어쨌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0보다 크다고 했어. 맞나? 그럼 우리는 모든 점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조사해서? 최소만 조사해서 걔가 0보다 큰지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랑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푼다? fx의 무슨 값? 최소가. 최소가 누구보다 크면 된다? 0보다 크다면 최소가 0보다 크니까 모든 놈들이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f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fx의 무슨 값을 찾으면 돼? 최대를 찾고 걔가 0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럼 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 자, 지금 이 얘기 이해할 수 있나? 어, 그래가지고 그 31번을 이제 요 내용으로 푸는 거죠. 31에 1번은 지난 시간에 풀었지만 한 번만 더 풉시다. 자, 거기에 x의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의 3승의 x 플러스 48이 0보다 크다. 자, 일단 이게 인수분해 같은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로 풀어야 하는데,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써있죠? 네. 그 말은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다라는 말과도 같다는 말이고, 그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습니다라는 말과 같아. 근데 이 그래프가 뭐였어? X축이지, 그치? X축.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몇 차함수야? 4차함수야. 그래서 4차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런 형태로 대충 생각할 수 있죠. 물론 4차함수의 개형이 저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4차함수의 무슨 값만 조사하면 된다. 그리고 걔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모두 큽니다가 되는 거지. 네.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녀석의 무슨 값? 최소값. 최소값. 그리고 4차함수의 최소는 무조건 뭐다? 극소. 극소인 것도 알죠? 그럼 이제 찾도록 합시다. 얘를 fx라고 치자면 f 프라임 x는 4x의 3승 마이너스 4a의 3승. 그러면 이게 금방 인수분해가 되죠? 네. 일단 이거 4로 묶은 뒤에 얘기합시다. 2y. 이거 우리 본 적 있지? 네.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죠? 네. 자, 근데 실전으로 갑시다. 인수분해했을 때 앞쪽에 있는 근 외에 뒤쪽에 있는 건 무조건 허근이라는 거 알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한 실근과 두 허근이라는 걸 알아. 자, 4차함수의 도함수가 지금 한 실근을 갖고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면 4차함수의 개형은 알 수 있을까? 네. 어, 어떤 모양이야? U. 어, 요런 모양이죠. U. 됐나? 그리고 그 값은 x 얼마일 때야? a. 어, a일 때네요. 그래도 우리는 x가 a일 때 극소다라는 거 구할 수 있지? 네. 그럼 a를 대입한 그 값은 0보다 어떻게 되면 돼? 커다라고 푸는 거겠죠? 그럼 저기 대입하면 a의 4승, a의 4승이니까 마이너스 3, a의 4승 플러스 48은 0보다 크다. 크다. 마삼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a의 4승 마이너스 16인가? 네. 네. 아, 이게 사실 인수분해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보여주기 위해 천천히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몇 차 부등식이야? 4차. 원래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원래 몇 차 부등식까지만 풀어야 되는 게 2차. 그래서 3차나 4차 이런 고차 부등식은 원래는 내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문제집이나 기념원리가 아니죠. 기본서와 개념원리를 합친 기념원리라고 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기본서가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업데이트가 잘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써먹었던 문제가 괜찮으면 그냥 계속 우려먹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앞에서도 계속 범위 안 맞는 것들이 드러내 있었죠. 근데 이것도 그래서 예전에는 고차부등식을 배웠어서 지금 나온 거야. 근데 할 수 있는 수준이니 보도록만 할게요. 인수분해 가능하니? 네. a제곱 빼기 4, a제곱 플러스 4. A 플러스 A 마이너스. 오우. 훌륭하다. 역시. 자, 여기까지 되니? 공부하고. 대박. 되죠? 네. 자, 이 문제를 풀 건데, 소개만 할게요. 전에 우리 그런 거 배운 적 있냐? 어떤 도함수의 부호를 구하는데,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도함수의 그래프를 모를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부분 중.
부호 결정에 관여하는 부분만 캐치해서 그것만 그렸지. 내가 그걸 세미도함수라고 이름도 붙였어. 기억하냐?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는 이 녀석의 부호를 알고 싶은데 이 녀석의 부호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란 소리야. 근데 이 중에 부호가 결정된 놈이 하나 있어요. 1,6,4 이거 됐나? 네. 그럼 이 녀석은 부호 결정에 도움이 네.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녀석이 바로 앞쪽에 있는 이 전체의 부호와 어떻다? 관련이다. 그러므로 이것의 해는 이것과 이것의 해와도 같다라는 걸 그냥 경험만 할게. 하지만 우리 과정은 아니야. 그래서 이의 답은 마이보다는 크고 마이보다 이야 이보다는 작다라고 써주면 되는데 원래 여기서는 못 푸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소개했으니 혹시라도 나오면 그렇게 알수만 있어야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 답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그치? 하다가 말았죠? 그리고 오늘도 2번도 갑시다. 자 당연히 뭐 비슷한데 2번 봤더니 거기서 이제 어떤 표현이 추가되어 있니? X가 0보다 크다라는 이런 표현이 지금 추가되어 있고 이럴 때 항상 성립. 자 그럼 질문 저건 절대 부등식인가? 아니요. 아니죠. 네. 그리고 하나 더. X가 0보다 크면 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 잘 들어. 저 부등식의 해는 x는 0보다 크다 이다. 참고지. 다시. x가 0보다 크면 이게 맨날 된대. 그렇다면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0보다 크다 이다. 아니야 맞아.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왜 아니죠? 항상 그렇다는 것이 은수가 없다고 아 좋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응원이 다시는 잘 봐. 만약에 이 부등식의 해가 아니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큰 데서 항상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큰 데서도 항상 되는 거고 0보다 큰 데서도 항상 되는 거다. 자, 이 말만 좀 기억합시다. 자, 여기서 이게 항상 된다는 말은 자, 이 녀석을 쌤이 집합 A라고 부를게. X는 0보다 크다라는 게 그리고 이 부등식에 해가 있겠지. 의해 의해를 쌤이 B라고 할게요. A는 B에 A는 B에 뭐 된다? 포함된다. 그 말을 한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A는 B에 포함됩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한 거라고. 근데 어렵죠 조금. 다시 0보다 큰 데서 이게 맨날 된다는 말은 얘 해가 이거란 말이? 아니야. 얘 해에 이게 들어있다는 소리지. 근데 이거보다 범위가 더 넓어도 괜찮은 거야. 이해됐나? 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의 해가 이거다라고 풀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나는 당연히 1번보단 2번이 어렵죠. 풀도록 하자. 그럼 뭔 소리냐면 이 그래프의 0보다 큰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0보다 작은 데 볼 필요가 없어요. 없고 0보다 큰 부분의 무슨 값을 구하면 돼? 최소값을 구하면 되죠. 됐나? 그리고 걔가 0보다 크면 0보다 큰 쪽에서 어쨌든 다 된 거지. 네.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는다? 0보다 큰 부분의 최소값을 찾는다. 최소값이란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낮은 부분이겠지? 네. 거길 찾기 위해 저식을 구한다. 자, F라고 생각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그 모양이네. 주어진 식은 3차식이었고 미분했더니 2차식이 나왔고 금방 근이 0이랑 2인 게 보이죠? 네네. 바로 이거 그 모양이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이런 모양이라는 거 이해되나? 네. 여긴 얼마고 0. 0이고 여긴 얼마고 2. 2이고 그러면 0보다 큰 부분만 살아남으라고 한다면
0은 안 들어가죠, 그쵸? 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바로 0보다 큰 부분 맞니? 네. 아, 그러면 어디서? 2. 2에서.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된다. 그럼 사실 이 문제 풀 때, 이런 생각이 사실 상관 있는 건 아니지만, 너네가 오해할 수 있으니 언급한 거야. 네. 빨리 봅시다. 2 대입하면 쟤는 8 마이너스 4냐? 그러면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이게 두고 들어있네요. 같아도 되므로 땡땡땡 A는 뭐 이상? 4 이상. 4 이상 맞니? 네. B 32 지워져요, 이거? 이거? 지워지지. 안 지워지면 고소해야지. 옷 매일 빨라야 돼요? 옷? 아니, 그래서 매일 빨 수 없죠. 한 두 달에 한 번 빨지, 그래서. 더럽다 싶으면 빨죠. 한 번 입으면 버려요? 버리진 않아요. 똑같은 걸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요, 그거 분쇄 묻은 거 어떻게 처리해요? 빨는 게 끝내지지. 안 빨는 게. 아니, 그 맨날 빨진 않는다고. 어떻게 한 번 입고 맨날 빠냐. 여름이면 맨날 빨지. 근데 쌤이 또 몸에 체취가 강하지 않아서 좋아. 쌤이 굉장히 그 만족하고 있는 어떤 나의 다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몸에 체취가 약한 편이야. 물론 막 땀 흘리고 막 온몸 막 부석부석 냄새 맡으면 안 좋겠지. 근데 그냥 어디 잘 씻었을 때, 그러니까 왜 씻어도 이렇게 안 좋은 애들이 있어. 되게 불쌍해요. 안타깝지. 여름에 막 잘 씻었는데도 애들이 막 아씨 막 이러고. 땀에 그 많이 이제 그 냄새가 묻어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쌤은 이렇게 여름 같은 경우 물론 나만 그렇게 느끼는, 나 원래 자기는 자기 냄새 못 맡아서 그런가? 여름에도 막 땀을 막 미친 듯이 흘리지도 않는데 땀 흘리고 다음날 돼도 어? 뭐 괜찮은데? 얌리화를 하는 거죠.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에휴, 집에 가고 싶어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때 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당연히 그 부등식의 근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 마이. 그래서 이 문제의 근은 이거다라고 풀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쌤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만 주의하면 되고요. 근데 해보다 보니까 별거 없네. 그냥 이 그래프를 뭐 하면 돼? 미분. 미분에서 얼만큼만 그리면 돼? 마이너스. 저만큼만 그리면 되죠? 그리고 저만큼 그린 거에 무슨 값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라는 걸 보는 순간 바로 우리는 얘가 그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됐나? 네. 2랑 마이에서 되고 그럼 이거는 이런 모양이네. 그니? 네, 네. 여긴 얼마고? 마이고 여긴 얼마고? 2라는 걸 알고 문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부터 2까지니까는 여기 빵꾸 내고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네. 근데 문제에서 이게 뭐래? 0보다 크대. 아, 실수 A의 최소값. 그럼 봅시다. 약간 당황할 수 있어. 지금 이 문제에선 최소값이? 없지, 그치. 없지. 그럼 보자. 여기 있는 놈들이 다 0보다 크려면 얘가 뭐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아. 이해됐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해탈 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해탈을 해. 사례를 하나 들어주자. 요게 내가 교통카드 겸 신용카드로 쓰고 있는 KD 파이니트 카드야. 스타벅스가 50% 할인되고 교통비가 20% 할인돼. 통신비는 자동이체하면 10%까지 할인이 돼.
근데 쌤이 카드를 두 개를 갖고 다녀요. 요 카드랑 체크카드. 그러니까 원래는 체크카드를 썼는데 이걸 써서 할인해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 아니 이게 중요해. 어떤 깨달음에 대한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카드랑 그 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쌤은 보통 교통카드로 항상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이 카드를 사용해. 바로 KB 파인테크 카드야. 여기서 내가 너네에게 또 소개하고 싶은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산업은행 체크카드라고 있어요. 산업은행이라고 들어봤니? 그 은행의 체크카드의 가장 무시무시한 장점은 뭐냐면 어느 ATM기에서 돈을 찾아도 수수료가 붙지 않아. 그래서 난 그 ATM 그 카드를 항상 편의점에서만 써. 아주 꿀팁이야. 편의점에 내가 이걸 딱 꽂잖아? 그럼 친구들이 꺄아 막 놀라.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새벽에 보통 우리 뭐 술 먹고 이러면 새벽에 밤늦게 막 놀 거 아니야. 너네랑 막 이 짓을 하다가 가면 11시 12시 넘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밤늦게 이제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 내가 또 자랑을 했지. 이게 바로 그 카드야. 그럼 저 놀래. 우와 진짜 수수료 안 붙어 막 이래. 일반 ATM기에서 찾으면 수수료가 막 700원 붙는데 거기서 찾으면 막 1100원이 붙어요. 개빡쳐. 근데 산업은행 카드는 안 붙으니까 막 자랑하고 그걸 주머니에 넣고 이제 그날 술 처먹고 집에 가서 자지. 그리고 다음날 그 바지를 입으면 아니 잠바를 딱 입으면 그 잠바에 내가 어제 썼던 그 세 장의 카드가 있는 거야. 바로 좀 전에 꺼냈던 거 파인테크 카드와 체크카드 한 개 그리고 산업은행 체크카드까지. 술 먹은 다음날은 쌤이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피곤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수업을 하고 마쳤어 수업. 고생했다 돌아 이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쌤이 집에 가는 길은 이 앞에서 버스를 타고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간 뒤 거기서 7호선을 타고 서울로 가. 거기서 신림으로 쏘는 거야. 근데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딱 탔어. 카드를 찍었어. 삑 딱 찍고 1250원이 딱 찍혀. 어른이니까.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이제 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와중에 도착까지 1분 정도 남았어. 이제 여월 휴먼 시험을 좀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거의 다 왔구나 내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주머니에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갑자기 뭔가 관자놀이를 쌩 하고 울고지 나가. 나는 원래 파인테크로만 항상 찍는데 버스에 오르던 그 시점에 나는 굉장히 맹해 있었어. 오늘 하루 힘들었기 때문에 약간 멍 때린 거야. 떠오르는 거야. 어떤 걸로 찍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와. 자, 여기서 한 소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1번. 나 자신을 믿고 파인테크를 찍을 것인가. 왜냐면 환승을 하려면 찍어야 되잖아. 두 번째. 추리를 해볼 것인가.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이 파란 걸로 안 찍은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 야, 추리를 했지. 일단 한솔이 너는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카드를 꺼내지 못했을 거야. 근데 내 체크카드는 노란색이고 그 산업은행 카드는 하늘색이거든. 그렇다면 색깔이 비슷한 산업은행 카드를 찍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업은행 카드로 일단 딜을 했죠. 산업은행 카드로 딱 눌렀는데 거기서 원래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띡! 이러면서 이제 환승되는 거야. 그러면서 영원히 탁 떠야 돼. 근데 띡! 하면서 얼마가 떠? 1250이라는 숫자 뜨더라고. 자, 여기서 이제 나는 고민이 되는 거야. 일단 이 산업은행 카드가 아닌 어떤 다른 카드 한 장으로 나는 이 버스를 탔어. 그러면 그 카드와 지금 산업은행 카드 이 두 카드를 찍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고 그냥 이 산업은행 체크카드로만 환승을 하고 내려. 그러면 산업은행 체크카드로 집으로 가면 돼. 그리고 내가 애초에 어떤 카드를 찍었는지 몰라도 그 카드는 이제 이 버스가 최대 목적지까지 가면은 1900원인가가 더 붙거든. 그만큼을 내가 추가로 부담하면 돼. 그럼 나는 1900원으로 바꿀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카드로 냈었는지만 확인이 가능하다면 1900원을 막을 수 있어. 맞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다른 카드를 찍는다면 1250원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해. 그럼 여기서 고민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내릴까? 아니면 그 카드를 한 번 더 믿고 찾아볼까? 아,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여기서 고민을 했습니다. 노란 거일까? 평소에 내가 찍던 파인테크일까? 근데 내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를 믿었게, 나의 맹함을 믿었게. 나의 맹함을 믿었어. 나는 절대 그때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노란 카드를 찍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노란 카드를 딱 대는 순간 거기 뭐라고 찍혀? 1250원. 우선 종합운동장까지 세 장의 카드로 봤어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내려야 되는데 찍고 바로 찍으면 환승 돼야 돼. 내릴 때 카드를 대줄, 내릴 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부천 종합운동장 열고 이제 우리 내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계속 내릴 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랑 막 그 사람들이 아 뭐야 막 이래. 아니, 나는 근데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게 이게 그 제가 이거를 원래 이걸로 찾는데 이걸로 찾는 거야. 이러면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두 장 중에 한 장은 또 결국 못 찍고 그냥 내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가가지고 여기 딱 찍었더니 1900원 또 찍히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아주 진짜 좋겠다 생각을 하고 조용히 지고 가지. 아니 그럴 거면 하고 나서도 무신까지 택시 타고 갔는데 진짜 놀라워했어요. 그날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면 그날 나의 잘못은 딱 한 개예요. 나를 믿지 않았어. 나를 믿었어야 되는데 한소리를 믿었어야 돼. 32년간 열심히 살아온 너를 믿었어야 되는데 너를 믿지 않아도 벌 받은 거야 나. 그런 사소한 거에서 깨달음을 딱 하나씩 얻는 거야. 쉬는 시간 없이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네. 자 어쨌든 요 노란 놈들이 다 0 이상 0보다 크려면 요 놈이 어디까지 괜찮은 거야? 0까지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요게 빵꾸는 나 있지만 저식의 F 얼마가? 2가 0보다 어떠면 돼?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해됐나? 네. 대입만 합치다잉. 그럼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24니까는 A 마이너 16이네요. 네. A 마이너 1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 A는 16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래서 A의 최소값은 얼마다? 16. 16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애님? 네. 두 번째. 사소한 계산. 자, 이번엔 두 함수가 있네요. 아, 지금 또 뭐 하나 적어야 되네. 32번에 2번 하기 전에 뭐 하나 적고 갑시다. 두 개의 표현 종종 나오니까 정리만 할게요. 자, 부동식인데 좌우변에 식이 있고 항상 성립한다. 저런 애를 아까 뭐라고 불렀어? 절대 부동식이라고 불렀어. 절대 부동식. 자, 절대 부동식은 모든 실수가 근인 그런 부동식이죠? 네. 아무 x나 넣어도 저 부동식이 성립해야 돼. 그리고 그걸 그래프로 해석하자면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누가 위에 있다? fx가 위에 있다라는 뜻이야. 됐나? 네. 자, 근데 이 표현과 이 표현이 뭐가 다른? 저거는 항상 성립인 거지. 그 수요 아무 수나 넣었을 때 저 수는 한정된 수. 좀 달라. 이거랑 이거가 무슨 차이가 있겠니? 위치. 위에 있는 부동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대입한 거야. 얘는 다른 수를 대입해도 되는 거야. 이해됐나? 자, 위에 있는 저 XX의 의미는 뭐다? 뭐라고요? 같은 수. 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X에 같은 수를 넣었을 때를 말하는 거야. 됐니? 넣었을 때? 그러네. 대입했을 때는 거죠. 그럼 봐봐. 야, 같은 수를 넣었을 때 F가 크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F가 위쪽에 있다라는 말과 같죠? 맞지? 자, 그럼 밑에 있는 게 뭔지 좀 보자. 이것도 등장해. 자, 얘는 아무나 대입해도 F가 커야 돼. 무슨 뜻이게? 아무나 대입해도 얘가 크려면 이 중에 제일 큰 놈도 이 중에 제일 작은 놈보단 작아야 된다. 그 소리. 조금 다른 의미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fx의 무슨 값이? 최소가 gx의 뭐보다? 최대보다 어떻다? 이렇게 된다는 의미니까 둘은 조금 다른 의미야. 알겠나? 이 차이 잘 기억하시고요. 물론 둘 중에 위에 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도 종종 나오니까 알고는 있자고. 2번. 2번. fx가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다음에 gx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자, 전범위가 아니고 구간을 줬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0부터 2까지만 비교했을 때 F랑 G 중에 누가 위에 있다? F가 위에 있다. 자, 이거는 최소 최대를 물어보는 거야? 그냥 위에 있다를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위에 있다가 일반적으로 좀 더 쉬운 문제인 거야. 왜냐면 밑에 거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풀어야 되거든. 근데 위에 있는 건 그냥 이하면서 풀면 되죠. 그러니까 위에 게 더 일반적이고 많이 나오고요. 이건 좀 더 어려운 문제인 거. 자, 뭐 성립하라고 하니까는 우리 풀면 되겠네요. 정리합시다. 그럼 우리는 x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크거나 같다 맞지? 네. 항상 크거나 같은 문제네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자, 여기서 이제 정리. 보통 우변을 우리가 0으로 놓고 저쪽에 있는 식을 그린 뒤 x축보다 어떻다 이런 걸 했지. 다 이양하냐? 아니요. A는 남겨놔야지. 이해되니? 네. A를 절로 했을 때에도 답은 똑같지만 A 같은 상수는 이렇게 우변에 놓고 x축 취급하는 게 좀 편하다라는 걸 경험했죠. 그러니까 A를 제외하고 이양해서 푸는 게 좀 편한 거를 느낍시다. x3승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나? 네. 자, 그럼 무슨 소리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리고 0과 2 사이만 자르면 그 부분은 항상 누구보다 위에 있다. 네. 그렇게 푸는 거죠. 그럼 얘 풀면 되겠네. 이거 fgs니까 h라고 합시다. 그럼 h'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인 걸 보는 순간 무슨 모양? 그 모양. 뭐란 건지도 보이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얘가 이런 모양이고 여기가 얼마고 마일이고 여긴 얼마다? 1이다. 그리고 0부터 2냐? 그럼 0은 뭐 한 이쯤이? 0은 그리고 뭐 우리는 경험했으니까 마일이랑 1의 중간이 0이네? 그럼 0은 실제로는 변곡점이겠죠. 근데 중요하진 않아 이 문제에선. 어쨌든 0 이렇게 들어가면서 2는 중요한 거 이거보다 이는 위에 찍혀, 밑에 찍혀, 같이 찍혀, 몰라. 몰라. 모르죠.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야. 뭐 이쯤 찍힌다고 칩시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게 X가 0인 거부터 X가 2인 것까지인데 2인 게 윈지 R인지 같은지는 중요한 게? 몰라. 아니면 왜냐면 모르는데 중요한 게 아니지. 왜? 이 노란 부분이 뭐보다 크다라는 걸 풀 거니까. 그래서 A는 이렇게 생긴 주황색이랬다. 분홍색 성인의 선이면 되죠? 네. 자, 노란 애랑 분홍색은 만나도 되나? 네. 예. 되지.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푸는 거야? 이 부분에 있는 무슨 값이? 최소값은 0보다 0이 아니죠. 이거. A죠.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그 최소값이 무슨 값이야?
극소값이니까 극소는 얼마 대입한 거죠? 1. 1 대입한 거 풀면 되겠지. 1 대입한 건 얼마? 마일. 어,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은 1, 마일인 거 되니? 네. 그래서 A는 누구보다? 마일보다. 마일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 A의 범위만 구하면 되나? 네. A 범위 구했으면 뭐하지? 갈까? 예. 오. 귀여워.